주일날 이렇게 뵙게 되니까 최종 합격자 본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와 일원으로 두시고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한 주간 전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 말씀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 날 후에 거두리라는 자연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을 살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지인,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이 주님을 가장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지켜주시며 또 속히 회복시켜주시기를 주의 긍휼 가운데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기독교의 최고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기독교에만 있는 최고의 특징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을 얻은 이후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은 지식을 늘려가면서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 생명이 그러합니다. 참으로 생명이 그 안에 시작됐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과연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며 참된 믿음일까? 확증하는 방법은 성장과 성숙과 결실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자라가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그 말씀을 참으로 깨달았다는 결과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자리에 머물고 같은 지식을 답습하고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과연 진실한지, 또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참으로 있는지를 확인, 확증하는 방법은 자신의 성장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명에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위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많은 환난 중에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표현도 있고, 또 말씀을 전한 사람도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듣는 사람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진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 외적인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진실성을 혹 테스트하는 그런 그 과정도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복음을 교회 생활에 함께 할 때 그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혹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불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전도 집회 때마다 똑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일까? 라고 불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유대민족의 지혜는 핵심적 진리를 반복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유대민족의 지혜가 생겼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공부라는 말이 영어로는 쿵푸 라고 이야기하는, 영어로 쿵푸가 아니라 중국어로 쿵푸죠. 네. 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라는 공부라는 뜻이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쓰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라는 표현에서 유래됐습니다. 공부는 반복을 통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반복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적인 진리를 일깨울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며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된다. 따라서 공부의 최고의 방법은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되며 반복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을 비로소 알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으며, 직역하면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번역할 때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살려서 우리말에 가르칠 교자 무리의 자를 써서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preach,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가르치며 teach,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은 자라가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을 올바로 제대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꽤 좋다고 소문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뭐 10년을 다녔지만 별로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생각해 보니 10년 전이나 똑같더라. 그런 교회는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성경을 배우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비유하면 쉽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려고 가는 것입니다. 건물도 인테리어도 아주 훌륭하고 병원 분위기도 좋고 간호사들은 다 미스코리아 같은 미인으로 뽑아놨고 의사는 탤런트처럼 생겼고 야 정말 분위기 좋다. 그런데 다니면 다닐수록 병이 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니까 건물도 엉성하고 간호사들은 다 아줌마 같은 사람만 뽑아놨고 의사는 비호감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한 번, 두번 다니면서 병이 낫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다니시겠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물 보고 다니시겠습니까?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를 목사 인물 보고 다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분리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를 갖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식의 총량이 늘어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고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 길이의 어떠함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동일한 대상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 알았던 어머니의 사랑과 10대, 20대, 30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어머니의 사랑은 동일한 대상이지만 내가 알게 된 깊이는 다릅니다.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동일한 대상이지만 올바로 성경을 배우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점점 깨달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고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점점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데, 그런데 이단도 사실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쫓아다니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배웁니다. 자기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내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답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올바로 배우면 배울수록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특정 교파의 추종자가 되고 특정 교주의 추종자가 됩니다. 교파나 교주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결코 아닙니다. 이단 교파를 보십시오. 교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재산도 바칩니다. 교파나 교주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66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의 수천 명의 등장 인물, 사건, 이야기, 상황, 모든 페이지, 모든 장과 절, 한마디로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이며 모든 등장인물은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은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따라서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등장인물, 모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 해석의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누나 뽐내는 요리 솜씨는 알고 보니 미원이었는데 성경 해석의 비법은 보십시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으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더디 믿었을 때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척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더디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핵심을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구후의 영광,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어렵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후에 높아지심,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습니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난받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핵심을 딱 가르쳐 주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자들이 말씀을 배울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마음의 감동과 공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 마침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더듬는 자에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해되고 공감되고 감동되고 정말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명, 어두운 곳을 비춰준다라는 뜻인데 캄캄하면 읽고 싶어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 비춰줘서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하셨다는 증거,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깨달음, 공감과 감동,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이것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성령의 역사예요.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졸업반이었는데 캠퍼스로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기독교 관계된 이렇게 유인물들이나 그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수라는 말만 써 있어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왜 써 있는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임에 다니다 보니까 당시 저희 학교의 기독교 서클이 열 몇 개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예수라는 말만 있으면 너무 반가워서 그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은 찾아갔는데 이렇게 앉아서 듣다 보니까 원리강론 얘기하고 뭐 문 선생님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뒤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다 같은 예수가 아니구나 라는 것도 그때 알았는데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막 반가운 거예요. 걸어다니는데 제 아내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흔한 정숙입니다. 도서실 가면 많이 써 있어요. 정숙, 정숙, 정숙. 그런데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라 하더라도 내가 뭐 이름 봤다고 해서 가슴이 떨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숙이 물 떠먹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는데 뭐 아무튼 아내 이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뭐 가슴이 떨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내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항상 내 마음을 그렇게까지 감동시키지 못했는데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나를 눈물 짓게 하고 감동을 준다는 게 스스로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께서 하신 방법처럼 성경을 더욱 자세히 배우면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진 걸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혼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라는 말씀처럼 성령에 의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에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사랑의 반응이 생기고 그분을 위해서 심지어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을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평생 시각장애로 살았던 불행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겪었고 세상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진리의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평생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자인데 그녀의 시가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찬송이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시를 이렇게 한때 좋아했습니다. 한때. 예, 시를 좋아했습니다. 대학 처음에 갔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처음 소개하면서 다 노래 한 곡씩 부르더라고요. 뭐 두만강, 소양강, 전혀 우리나라 나라 이름, 저 강 이름은 다 나온다. 뭐 낙동강 뭐 다 나온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딱 일어서더니 저는 노래 못합니다. 대신에 시를 하나 외워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친구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야, 분위기 다 깬다.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시를 외웠는데 얼마나 감동됐는지 모릅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숭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나 우리는 한탄할 그 무엇이 두려워 떠나는 것일까. 그런데 그냥 빨려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친구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우리는 막 저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시가 이렇게 멋있구나. 그래서 제가 시를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 술자리에서부터 제가 시를 좋아해서 이렇게 시집을 사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가사예요. 찬송가 가사는 시입니다. 시의 특징은 함축성이에요. 짧은 가사의 울림이 커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공부하듯이 찬송가를 시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사 하나하나를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원어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시를 영어로도 이렇게 다 원래 쓰여진 언어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걸 이렇게 다 찾아서 공부하듯이 한번 그 가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시가 왜 그런 시가 나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시각장애자였던 그녀의 슬픈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의 장애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를 슬퍼하지 않았어요.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송의 영어 가사의 첫 번째는 Blessed Assurance예요. 축복된 확신이 내게 생겼어요. Jesus is mine. 예수님은 나의 것이에요.
그게 영어 가사의 첫 부분이에요.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축복된 확신. 성령이 역사하면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천국 솔직히 가본 적이 없지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지고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행 중에 불편해졌어요. 텐트에서 잘 수도 있고 싸구려 여인숙에서도 잘 수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 잠깐 불편한 것 뿐이니까 여행 중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늙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며 성령이 역사해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이 있을 것이며 혹 없다면 있을 때까지 성경을 배우면 돼요. 예수께서도 더디 믿는 자들에게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배우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걸까 믿어지는 걸까라는 혼란 속에서 벗어나서 그냥 믿어져요. 내 부모와 겪었던 모든 기억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내가 당연히 믿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겨요. 말로만 너희에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배우면 배울수록 성령이 역사하시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일체시켜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게 돼요. 성경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옷을 입었으니까 부끄러움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그리기를 이렇게 좋아해요. 복부비만에 시달리는 제 몸매입니다. 불치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제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길 좋아하는데 혼자 가끔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죠.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완전하게 원을 그리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완전히 원을 그리면 누가 나한테 돌을 던졌어요. 나한테 와서 돌이 탁 맞으려면 원을 통과해야 되죠.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해야지 이게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르면 친밀함으로 응답하세요. 내가 혼잣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밀함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렇게 멋있는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인생을 뺏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의 표현은 마귀가 만든 표현입니다. 기독교가 마치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건 교묘한 마귀 역사예요. 마귀의 이간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제대로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고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키웠든 간에 낳아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완전한 보호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지내셔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인생이 고통스럽고 슬펐고 외로웠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불행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내가 어렵게 태어났든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든 내 삶에 단점이 있든 슬픔이 있든 사고가 있든 아무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장래 소망을 확실히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고 늘 기쁨 속에 살아야 됩니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성경의 복잡한 내용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사람에게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제가 이 성경을 조금 잘못 외워 보겠습니다.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가 아니죠. 나도 길이요가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혹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렇게 애타게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뭐지 나름대로 구원을 받을 테니까. 가는 길은 달라도, 혹 그렇다면. 그런데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또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약간 막내 성격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 후유증이 되게 오래 갔어요. 한번 삐지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저기 복숭아 먹는데 어머니가 야단쳤어요. 많이 먹는다고. 너만 먹냐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제가 나 복숭아 안 먹어. 한동안 복숭아 안 먹었어요. 진짜. 예.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나 복숭아 안 먹어. 그런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전도하면 대놓고 이렇게 조롱하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많이 받고 다시는 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기회가 되면 없었던 것처럼 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자존심 문제를 따지기 전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세 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그렇게 좀 과격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진리는 타협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무슨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무슨 어머니 같은 인자한 상으로 바꿔버려요. 자식이 총질해도 그냥 받아줄 것 같은 어머니. 그러니까 카톨릭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 말세, 성모.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받아줄 것 같잖아요. 마피아가 다 카톨릭 믿습니다. 내가 어젯밤 직업상 총질은 했지만 어머니는 나를 지켜주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도 아니고 어머니 같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을 회막이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유일한 장소며 성도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입니다. 그 제사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속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66권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 화면에 그 복잡한 얘기를 요약해봤는데 제가 이거 해놓고서 얼마나 스스로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네, 보세요. 구약은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를 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한 화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별세, 죽어야 하는지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보면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요. 율법은 율법을 주신 3대 목적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엘리야는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버린 자식이여 돌아와,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예수,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자,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한 화면에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예수가 답이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핵심을 학자들은 말합니다. Christianity is Christ. 영어로 얘기하면 더 뉘앙스가 강해져요.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 무슨 뜻입니까? 터 기자에 감독할 독자인데 한자로 써도 해석이 안 돼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음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가. 제가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신방 가다 보니까 큰 교회당 벽에 건축할 때 글자를 새겼어요. 아예 벽돌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짧게 벽에다가, 큰 벽에다가. 그 목사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건축할 때부터 그냥 새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말하기는 쉬운데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자신이 만든 먼지 같은 이 지구에 바이러스 같은 인간의 형태를 갖고 오신 거예요.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나타나셨어요. 현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가끔 아브라함한테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뭐 독수리로도 변하고 개로도 변한다고 해보죠. 능력 있잖아요. 개로 탁 변했어요. 제가 능력 있어서 독수리로 변하고 개로 변하는 거 하고 개로 태어나서 개 부모 밑에서 개젖 먹고 개 친구들하고 자란 거 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건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건 기적이에요. 사랑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처럼 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놀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평생 감격하고 영원토록 찬송할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지상 최대의 사건인데 그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위치에서 끔찍하게 죽어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렇게 아예 용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유대인의 언어로는 메시아,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 the anointed, 직역하면. 참 이상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직분을 줄 때는 기름을 붓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본고사에 꼭 나올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름을 붓는 존재가 아닌 것은 1. 선지자 2. 제사장 3. 왕 4. 목사님. 정답은 아시겠죠? 네. 자, 그리스도의 3중 직분이라고 그래요. 겹친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세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 진리를 요약한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한 문장으로 쓴 거예요. 자,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 죽고 부활하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셨어요. 한마디로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여 제사장여 왕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눈물로 경고하셨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끔찍한 죽음으로 경계하셨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에요. 내 죄를 해결하고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줘요.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예수님이 결정하세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비명 지를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살든지 죽든지 그냥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의 뜻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를 믿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의 존재를 잘 몰랐는데 살아보니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날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공부하면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냥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 부모님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숙제에 부모님 이름을 알아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집에 가서 엄마 이름은 뭐야?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름이 있다는 거를. 되게 어색하고 처음 들었던 이름인데. 아빠 이름은 뭐야? 아빠 이름도 이렇게 적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인지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었고 출장을 자주 다니셨는데 제가 태어나던 때는 아버지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와가지고 출장 갔다 오랜만에 오시면 날 들었다 놨다 그래요. 저분이 누군데 날 들었다 놨다 그럴까. 또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요. 예. 어려서 참 궁금했어요. 오면 좀 불편해지고 또 뭘 사가지고 오니까 반갑기도 한데 좀 불편해요. 그런데 아무튼 또 갔다가 또 한참 있다 나타나요. 나중에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직업이 군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군대에서 무슨 일 하는지도 알았고 성격이 어떤지도 알았고 아버지 형제가 누구며 아버지 부모님이 누군지 할아버지의 존재도 알게 되고 성장하면서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도 한 번에 아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배워보면 그분이 누군지를 점점 알게 되고 더 놀라워하고 더 믿음이 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져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선지자여 제사장여 왕이십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시점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했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현재는 함께 하세요. 정말 함께 하세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사실이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다시 오셔요. 역사는 주님이 오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Jesus is coming, 예수께서 오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가 아니라 주셨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현재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받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능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세상은 유혹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때로 나의 신앙을 가장 가까운 사람도 조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이유는 정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부모의 은혜가 그런 것처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야, 천국에서 만나자고 헤어진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실제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믿는 나에게 주님은 정말 함께 하셔서 신앙을 지키세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부를 찬송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신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의 삶에 함께 하세요. 부모에 대한 은혜를 추억해 보면 낳아준 것은 정말 감사한데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요. 정말 감사하는 이유는 그 후에 나 때문에 희생하고 애타했던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은 꽤긴 책인데 죄를 용서하는 내용은 앞부분에서 탁 끝나버려요. 나머지 그 많은 이야기는 그 후의 이야기예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정말 현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게 더큰 기적이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그래서 찬송의 가사도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니 살아온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로만 이루어진 찬송입니다. 제가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듣는 순간에 기억을 했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은혜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자란 게 아니고 희생해서 내가 자란 거예요. 부모가 해준 밥 먹고, 부모가 해준 환경 속에서, 부모가 준 학비 갖고 공부를 했어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는 이유는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현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예. 세상 형적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슬퍼도 그렇게 많이 슬프진 않아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도 그렇게 많이 기쁘진 않아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주님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많은 말씀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현재 제사장으로 지금도 나를 깨끗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내용 속에 사실 이런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걸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내용을 한 인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알고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하신 일, 사역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속죄를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일컬어지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소개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됐는데, 구속자라고 썼죠. 이 구속자라는 말을 이해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신 겁니다. 자,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꼭 나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쓰시오. 저는 문과생입니다. 제가 전형적인 문과생인데,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백지를 나눠줬어요, 대학교에서. 뭐 시험 문제가 인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백지를 나눠주고 교수님이 문제를 칠판에 씁니다.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걸 얘기,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정성껏 잘못했다고 시험지를 가득 썼어요. 제가 왜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지를 교수님 잘못했다는 반성문을 잔뜩 쓰면은 F는 안 줬어요. 예.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과생 공부할 때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그런 짧은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해해야지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 이름에 들어있어요. 예수라는 말이 예수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도 쓰이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차이점은 무엇일까를 알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 구속, 구속.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구할 구자를 쓰고 단길 원자를 써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건져줬다, 이런 뜻이고, 구속이라는 말은 구할 구자를 쓰고 살속, 바꿀속, 무역할 속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제가 한자를 그리는 세대래가지고 쓰는 세대라기보단 아무튼 이렇게 간신히 써봤습니다. 자,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구원은 위기로부터 적극적으로 건져줬다는 뜻이에요. 손을 내밀어 당겨가지고 위기로부터 건져줬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불이 났는데 타죽게 생겼는데 창문이 깨지고 벽이 터지면서 소방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나가서 옆에 안전한 곳에 옮겨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벗어난 상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안전한 곳에 옮겨놓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주님 안으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았단 말이 참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쉽게 바꿔놓으셨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라. 구원받았다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성령을 주셔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됐다라는 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죄가 용서된 건 확실히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죄값을 갚으셨거든요. 제가 사도행전을 개인적으로 가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가장 열심히 공부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했을까? 바울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이것이라.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죄가 용서됐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아요. 그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가 용서됐다는 말을 저는 영어로 쓰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이게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Forgiven이라는 수동태를 써요. 수동태는 동작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뭐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Forgiven, 받은 거의 동작이 수동태거든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죄가 용서됐다는 거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겠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려면 좀 망설여지는 분이 있어요.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서양 사람은 I was saved,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언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예수 믿냐 그러면 Are you saved?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다시 되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의 개념으로는 그게 무슨 노력의 대가나 수준이 높이 올라가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받았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동태를 쉽게 쓰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구원받았다는 말이 입에서 쉽게 고백이 돼요. 죄가 용서됐다는 뜻이에요. 저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한 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용서하셨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날 의롭다 선언하시며 부활하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음을 나는 믿어요.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용서받았냐, 용서 못 받았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이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거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언제 쓸까?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을 풀어줄 때 돈을 갚아주고 풀어줘야 돼요. 그때 redemption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는데 이 말을 언제 쓸까? 이런 경우에 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필리핀에 관광을 갔는데 행방불명이 됐어요. 관광 가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소식이 끊겼습니다. 근데 몇 개월 만에 고향에 편지가 도착했는데 빨가벗겨서 꽁꽁 묶여서 이렇게 그 눈을 가려놓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의 사진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납치된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10억을 보내지 않으면 손과 발을 교대로 잘라서 보내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족들과 친척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죽게 하냐. 그래서 온 가족이 돈을 모아서 10억을 만들었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도 아이까지도 다 저금통을 털어서 보탰답니다. 그분이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나 봐요. 그렇게 좋은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냐 그래서 동네 아이들까지 저금통을 털었습니다. 10억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너무 다행인 건 며칠 뒤 고속도로상에서 꽁꽁 묶인 채로 산 채로 발견이 됐어요. 다행이죠. 살아 있었어요.
고속도로에 그냥 던져놓고 가버린 겁니다.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자, 이분은 구원받았어요. 한국에 도착했어요. 안전한 곳에 지금 와 있죠. 그런데 고향에 간 그날 자기가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저절로 풀려난 게 아니라 대가가 지불돼서 사서 구해준 거예요. 10억을 지불했거든요. 그때 요 속자를 써요. 바꿀 속, 무역할 속, 자입니다. 살 속. 그러니까 대가가 지불돼서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건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란다. 내가 엄청난 대가로 너희를 값을 주고 산 거란다.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대가를 지불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을 쓴 이유는 십자가의 개념 자체가 구속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쓰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는데 얼마 주고 사셨냐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구속하셨는데 얼마를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냐면 하나님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가치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은 얼마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드러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자제품은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컴퓨터는 300만 원 주고 샀어요. 3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시계는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10만 원짜리. 얘가 지불한 대가가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양을 죽여서 구원했다면 인간이 양값이에요. 내가 구원은 받겠지만 내가 귀하다는 생각은 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개를 죽여서 구원했다면 사람이 참아 못할 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인간을 구원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정말 존귀합니까? 어떻게 알죠? 자기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나를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불한 대가가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너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란다. 라는 걸 확실히 가르쳐 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하나님 자신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나도 몰랐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기억지 안 하겠다고 언약하신 게 신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를 살리려면 1억이 든답니다. 그러면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비를 댈 거예요. 1억 아까워서 수술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하나님의 자기 피라는 건 우리의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4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지같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구속이라는 말 나오죠. 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새롭게 됐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너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가도 될까요?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근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정가 1범이든지 10범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대로 받아주실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했던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상담을 듣던 그 옆에 있던 분이 큰 은혜가 돼서 그 상황을 갖고 찬송을 만들었어요. 정말 이대로 믿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주는 내용 속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만든 찬송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제가 예수님 영화를 이제 거의 다 봤는데 뭐 여러 TV판도 있고 극장판도 있고 시대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 이렇게 그 예수님 영화를 봤는데 어떤 TV에서 만든 예수님 영화 보다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어떤 동네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서 설교하면 뒤에서 이렇게 계속 알짱알짱거려요. 가보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못 간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 야 너도 가봐라. 응? 너 같은 죄인도 부른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예수님 먼저 딱 보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멈칫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I'm a prostitute.
I'm a prostitute 그런데 창녀라는 뜻이에요. 저는 창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이 여자가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가 I am a prostitute. 나는 창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You were 창녀였었다 그래요. 이젠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새로워지고 이제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죄인이고 벌레만도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과거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줘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엄청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You are, 너 이제는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재판자예요. 입법자와 재판자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계세요.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율법을 어기면 정죄돼요. 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되고 정죄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 동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창조주를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재판자가 아니고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진이 혜진이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예.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주셨어요.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징계하시고 책망하세요. 아버지니까. 그러나 정죄는 안 하세요. 자, 우리 집 아들이 가정입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제 아들이 제 지갑에서 자꾸 5만 원짜리를 가져갑니다. 그럼 제가 야단치고 때려줄 거예요. 너 왜 아빠 몰래 돈 가져갔어? 혼내줄 겁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신고하진 않아요. 아들이니까. 우리가 혹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지 지옥에는 안 보내세요. 그런데 옆집 아이가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만 원짜리를 가져가요. 어떨 땐 유리창도 깨고 들어와서. 전 그 아이 안 때려요. 제가 그 아이 야단 안 칩니다. 내가 왜 남의 아이 야단 칩니까? 그냥 신고해 버릴 거예요. 거기는 법으로 다스릴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법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쪽 동네로 온 거예요. 동네가 바뀌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쪽 동네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동네가 바뀐 거예요. 이쪽 동네가 예수 안에 있는 동네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고 은혜와 진리를 주시며 혹시 죄를 지면 책망하고 징계하지 정죄하진 않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정죄는 저쪽 동네예요. 예수께서 끔찍하게 죽으심으로 동네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혹시 내가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지옥에는 안 보내요. 따라서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악인이에요. 악인은 잘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세요. 악한 자의 손에 더 많이 주신다고 돼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보세요. 잘 될 겁니다. 악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해서 불순종하는데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징계하세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성격 때문에 열심히 살았지만 삽질하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삽질하고 산 거예요. 하루 종일 구댕이 팠습니다. 꽤 많이 팠어요. 하루 종일 팠거든요. 열심히.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크레인으로 한 번씩 퍼줘요. 가끔 더 많이 파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단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엄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는 계속적인 그 간섭을 받지만 올바로 자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준 좋은 습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문을 이렇게 꽝 닫는 법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꽝 닫으면 어머니가 쫓아왔습니다. 너 문 닫 똑바로 닫고 너 다시 해봐. 끌고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습관이 돼서 문을 닫으면 항상 닫고 손을 떼요. 냉장고도 꼭 그렇게 닫아요. 닫고 손을 떼지 이렇게 탕 닫는 법이 없어요. 부모가 만들어준 습관이에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잔소리해서 생각해보니 내 인생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잔소리가 관심과 사랑에서 나왔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간섭해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하고 삶을 바꿔놓으십니다. 제가 담배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배웠고 저희 집이 조그마한 슈퍼드에서 담배가게도 했기 때문에 담배가 무한 공급되고 있었어요. 담배가게 아들이 담배 끊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처음부터 핀 거예요. 제가 담배 오래 피면 빨대도 꼭 이렇게 잡아요. 습관이 돼서. 어떤 며느리가 고추씨를 이렇게 털었대요. 아가 너 담배 피니? 아니요 이러다가 바로 잡혔대는데 습관이 되면 몸에 이렇게 딱 배버립니다. 제가 담배를 꽤 오래 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담배 피려니까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담배 피다 보니까 이게 뭐 맞담배질 하는 것 같았고 느낌에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요 담배 피는 그 맛이 없어졌어요. 담배를 끊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술 먹는 거예요. 술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항상 돈이 떨어져서 못 먹었지 술을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술 끊는 거 하나만으로도 야 너 예수 믿기는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정도였는데 늘 술을 먹으면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먹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술을 먹으려니까 불편해서 못 먹겠어요. 옛날엔 먹으면 이렇게 편안했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아니고 불편해져서 못 먹어요. 먹고 싶은데 안 먹으려면 그것도 고역이에요.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제가 욕을 아주 잘했어요.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분하면 욕이라도 해야지 좀 마음이 이렇게 풀리지. 욕 안 하면 집에 와서 뭐 답답한 거예요. 괜히 내가 바보 된 것 같고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해주고 올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욕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주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두셨다고 그랬는데 욕하면 불편해집니다. 어른 앞에서 욕지거리 한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분 모시고 가다 욕하면 난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욕하면 어른 앞에서 욕한 것 같아요. 욕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은 건데 예수님의 신분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바꿔가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뀝니다. 제가 처음 보면 인상이 안 좋은데 원래는 더 안 좋았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예요. 옛날에는 제가 제 모습 보고도 스스로 놀랐어요.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으면 얼굴이 그 유리에 비치잖아요. 까만 그 바탕에. 누군지 아무도 무표정하게 이렇게 섬뜩한 사람이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 얼굴인 거 있죠? 제 얼굴이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 없던 얼굴에 표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꿔놓는 거예요. 부모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회가 가정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생기고 구원을 받았다면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서 작년과 다르고 3년 전과 달라진 자기 자신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 집회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 동탄교회 새롭게 독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분들 희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더 큰 역사를 동탄교회 독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손길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90 4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